뽀뽀해 주세요. TMI. 제 질문 뭡니까? 있습니까? 뽀뽀해야 된다? 그 여러분 다섯 명 다섯 살 그만. 그 다섯 살 다. 이번 휴가 때 다롱이 만났죠. 산책 시켜줬어요. 저 마음이 아픈 게, 아,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. 제 다롱이 산책을 시키다가, 한 시간 정도 하니까, 아, 다롱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. 이렇게, 그, 집 현관문 있잖아, 1층. 거기를 계속 대고, 열라고. 다롱이가, 산책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이제 힘든가, 힘든 거지. 들어가자고, 먼저. 옛날에 내가 먼저 다롱이한테 들어가자 했는데, 바뀌었어. 그래서, 들어가진 않았어요. 더 시켜줬어요, 그래도. 그냥 제가 다롱이 산책시킨 기억이 많이 없어서,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, 산책 시켜주고 싶어요. 눈물 나요? 그렇게 슬픈 스토리는 아니에요. 당연히 건강합니다.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어요? 데이트 어떻게 하죠? 저 연습하고 있는데. 에이, 질문이 뭡니까? 질문 중에 카레맛 똥이랑 똥맛 카레라는 질문 주셨는데. 초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. 그거는 아까 댓글 중에 주연이 셀카 늘었어요 이런 댓글. 아 셀카요. 셀카 조금 늘었습니다. 네? 한번 다음에 보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코 맹맹이 소리. 감기 조금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 있어요. 짤수어도 재밌다네.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. 사실 앞에 영훈이가 있어요. 여러분. 아 짤수 대유제 홈빵 재미없다. 네 홈빵 폐지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자꾸 애교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애교를 할 줄 몰라요. 혹시 인싸들 애교를 하나요? 인싸가? 안 하죠? 안 할 거예요. 뒤에 뭔가 있어요? 뭐가 있죠? 항상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. 저는 그런 게 안 무서워요. 어떡하죠? 원래 무서워해야지. 무서워해야 되나? 뒤에 뭐가 있대요? 안 먹고. 영훈아 모자 벗어줘. 제가 벗겠습니까? 제가 지금 이걸 벗을 수 있겠습니까? 확! 확! 오빠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?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아 그게 제가 천사라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. 아, 죄송해요.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. 평소에 엄청 자다가 어제만 덜 잤거든요. 자라고요? 그러면 꺼야 되는데. 꺼요? 아이 got goosebumps watching those 90 seconds. 90초. We didn't need to get that. I'm sorry. Were you invited to this conversation? No, you weren't Siri.